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라이즈 주식회사의 조수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종백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에 취브닝 활동에 대하여 영국으로부터 수훈하신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듣고 축하드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종백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법학교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어떤 인터뷰 자리를 가지게 돼서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법학회는 어떤 곳이죠? 블록체인 법학회는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리고 뭐 웹3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적인 여건을 만들고 분석하고 그 많은 관여자분들에게 저희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학회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법학회는 특징이 비단 법률가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이런 웹3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토론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를 할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뭐전 산업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법학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록체인 법학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박종민 변호사님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3월 15일 저희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수훈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좀 축하를 드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왔습니다. 혹시 지난번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받으신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영국이란 나라하고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99년도였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국빈 방문한 해이기도 한데요. 영국을 유학을 가면서 제가 영국 정부에서 치브닝 스칼라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브닝 스칼라십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의 미래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예스러운 어떤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 가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또 영국의 로펌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인연을 가진 나라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귀국을 해서 이 치브닝 한국 동문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조직화가 별로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해 회장을 하면서 그거를 좀 조직화하고 여러 활동들을 좀 새롭게 시도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치브닝 쉐어링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 있는 아주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생생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여러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이 치브닝 장학생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사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게 한국 동문들한테도 좀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은 도움되고 또그 나라 사람들도 도움됐다는 생각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서 영국 정부한테 이제 알렸더니 영국 정부도 좋다고 해서 그런 첫 해에 한 8개국 정도의 아시아 국가들 치브닝 장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치브닝 아시안 네트워크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호응이 좋아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징에서도 열게 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로서는 이제 영국 정부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큰 시각으로 좀 보면서 지원도 하는구나 했었고, 지금 제가 상을 받고 보니까 영국 정부는 그렇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티시 엠파이어 메달이라는데요, 이 정식 명칭은. 근데 이게 민간 분야의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하거나 뭐또 아주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내거나 뭐또 기여를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폭넓은 건데요. 그리고 이게 뭐 정기적으로 정해놔놓고 주는 부여하는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그 종합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주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로서는 이 취브닝 장학 프로그램 이란 것이 상당한 투자이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전 세계 인재들을 포섭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아마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 취브닝이라는 취지에 맞는 분들과 계속 연을 맺어나가는 이 노력이 굉장히 영국 정부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정말 영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훈장을 수훈하시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사진을 보니까 수여하신 영국 대사분도 얼굴이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매스컴에도 노출이 되고 뭐 유퀴즈나 이런 곳에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을 알고 있는데 혹시 영국 대사님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콜린 크루스 대사님은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영국 유학을 갔고 이제 25년 만에 이번에 이런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재밌게 콜린 대사님이 제가 그 영국 간그 해에 한국에 여교관으로 계셨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국 국빈 방문의 실무 책임자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행사에 또 여기 대사로서 모든 걸 기획한 그런 분이고, 그래서 제 사이클하고 대사님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번에 그 행사에서도 제가 이제 그 스피치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하고 인연은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새로 대사를 오시면서 이제 초기부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 수훈 소식을 이제 대사님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파이널한 결정은 되기 전인데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를 이러이러한 게 예정이 됐는데 억셉트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너무 얼떨결인데 일단 뭐 억셉트해야 될것 같아서 억셉트하겠다고 했고, 대신에 이게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외부에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간 저하고 대사님만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좀 있었고요. 이 대사님은 이제 대중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해서 아시는 분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서울말도 잘하고 평양말도 잘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그다음 부인도 또 마침 한국 분이시고 30년 전에 한국에서 근무할 때좀 인연이 돼서 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우리 저하고도 이제 앞으로 이번 BM 수훈이 있고 나서 뭔가 그다음 행사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스포트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사님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서로 좋은 각도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또 서로 같이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뭔가 영국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한 그 대사님과 또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박중백 변호사님께서도 그에 맞춰서 많이 활약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